앞으로 생길 6대 핵심 광역철도망 노선 빠르게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에 6개 사업을 추가,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부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5호선 인천 김포 연장 노선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조정안은 길이 25km에 3조 700억 원을 투입해 김포의 7개역, 인천의 2개역, 서울 1개역 등 총 10개 역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대광위가 공개한 중재안이지만 그동안 세부 노선안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번에 대광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에 서울 5호선 인천 김포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사업으로 격상하고 국가교통계획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만간 최종 노선안이 공개돼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국가계획본사업으로 오르면서 사업 추진의 급물살을 타길 기대합니다. 대광위 시행계획에는 5개 신규 노선 사업도 담깁니다. 동탄에서 안성을 지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78.8km 수도권 내륙선도 신규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이면 빠르게 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장한 뒤 도심을 지하로 지나는 형식입니다. 청주는 이 철도를 다시 이어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있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개념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용문 홍천 사업도 대광위 시행계획으로 신규 반영됩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노선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총길이 34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경강선과 경춘선, 춘천 속초선의 중간에 지어지며 향후 원주 춘천선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추정 사업비만 8,537억 원에 달하는 이 노선이 뚫리면 수도권과 강원도 홍천 중부 내륙 연결을 통해 일대 교통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대구권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인 김천에서 구미까지 22.9km 연장 노선과 서대구에서 의성을 잇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 노선이 신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지금까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에 신규 추가 변경되는 6대 광역철도망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